번째 선물은요, 또다시 22mm로 만드신 거고요. 자, 이렇게 수분 건조 하시고요, 끝까지. 그다음에, 자, 내가 기름을 사용한 다음에 빛을 아이언으로 딱 주세요. 이 상태에서, 조금 10점 정도만 건조가 되면, 네, 아이언 하이에 굉장히 쉬워져요. 이렇게 톡톡톡 잘 올라오죠? 네, 화손님. 이미지할 때 좋은 소화성을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선은 거의 길어서 라인이 굉장히 쉬워요. 어머님들이 그냥 이렇게 시선 잡고 그냥 시선적으로 잘 라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들도 바꾸시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해주시고 펍스의 머리를 윤기가 나면서 탄력이 좀 컬을 얻는 거는 특유의 드라이로 때문이에요. 살림해 보세요. 이렇게 많이 길게 많이 해보셨어요? 재밌어요. 자, 이렇게 빼겠습니다. 같이 넘어가요. 자, 시계에 수박을 뜯어내고요. 디자인은 원장님들이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의도를 낼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실루엣을 위해서 25mm로 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와인딩 끝내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우측에 하나 둘 셋, 좌측에 하나 둘 셋 하고 일곱 개, 그래서 총 일곱 개, 또 앞쪽에 하나, 그래서 여덟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저희들 주문하고 나서 피카의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마스크로 헹구고 나왔어요. 어때요? 22mm하고 25mm로 와인딩 했어요. 뿌리도 많이 살고 웨이브도 굉장히 좋게 잘 나왔죠? 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지금 다 완전히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또 풀어볼게요. 22mm하고 25mm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어때요? 예쁘죠? 네, 이게 저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아이롱으로 해서 P1으로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예쁜 사진 찍어서 또 올려드릴게요.